일단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여성 성도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이 당시의 그 로마 문화, 이 남존 여비의 그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 남존 여비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구절을 실수로 남겨둔 것이다까지 아까 실수로 남겨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남자 아내 된 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지으셨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종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자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아내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젤,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우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저희가 보통 부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섬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순서를 봐도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요 약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든 다음에 보면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지요? 훨씬 더 좋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성이 절대 남성보다도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 질서를 그렇게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해도요 이 질서가 없이 막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사랑이 지속되게끔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남자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가정 안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권위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순종, 복종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금세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흔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내는 남편을 고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운 것처럼 남편 고치기 프로젝트, 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남편을 하나하나씩 고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치기 시작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남편은요 아내의 순종함, 가정의 머리로 두신 그 아내의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아내의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주님 할 때 하는 그 고백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라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주라고 불려질만 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자신의 아내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의지가 약한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불러주고 또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 카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부부 있어요. 이 부부는 이제 목사 부부예요. 남편도 목사, 아내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가면은 가끔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남편을 향해서 이 아내 되는 분이 자꾸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듣는 남편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주라고 호칭할 때가요. 그 컨텍스트가 이게 묘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은요, 이분이, 아내 되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 주님이 그러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제가 장난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 안에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로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을 향해서 비록 행동하는 거는 밉지만 마음이 안 들지만은 주라고 고백할 때 자기는 진짜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때 주님께 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진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남편이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남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시다. 예.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 순종이라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제가 붙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남편 된 자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도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아내도 아무리 악철해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부가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기준을 저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요, 그 사랑은 자신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애는 불꽃과 같아요. 한번 그냥 팍 타오르다가 사그라들어 버리죠. 이 부부간의 사랑은 비유로 표현하면요 난로의 장작불 같습니다. 연애는 불꽃처럼 팍 폈다가 확 사라지는 반면에 부부간의 사랑은 이게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되죠. 근데 오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계속해서 장작을 이 난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집어넣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부간의 사랑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애는 우리가 에로스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부족한 반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나의 절반을 드려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나의 절반을 드려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고 가정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드려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해할 때 내어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먼저 내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비로소 영생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어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시간을. 근데 왜 아멘을 하는데 아내분들은 안 하고 다 남편들만 하시죠? 시간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지 TV와 신문과 결혼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가정을 이렇게 카메라로 딱 들여다보면은 아내와 결혼한 게 아니라 TV하고 신문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TV하고 신문하고 사귈 때 아내는 한쪽에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고통, 아내의 고민을 들을 만한 그런 시간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아내 얘기를 듣다 보면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대요.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얘기 듣다가 딱 말을 자르고서 이렇게 남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요점이 뭐야? 포인트가 뭐야?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요점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화 얘기 아시죠? 이 아내의 전화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30분을 통화를 해요, 여자분이. 근데 어느 날 아내의 띠리링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10분 만에 끊은 거예요. 남편이 놀랐어요. 감동했어. 도대체 누구한테 온 전화인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10분 만에 끊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잘못 걸려온 전화야. 중요한 거는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아내의 말이 초점이 없더라도요, 포인트가 없더라도 들어줄 때 아내는 본인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가 잔소리를 하겠어요? 사실은 남편이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도대체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대체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저에게 그렇게 말 자르지 않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까? 주절주절 이야기해도, 핵심 없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성도, 교회된 성도를 향한 사랑은요, 결코 립서비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몸을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아내를 위해서 못질 하나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처럼 아내가 내게 머리로서 대우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남편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잖아. 근데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일하지 않았나요? 이 말 가운데는 아내가 집안에서 한 일은 일도 아니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일 해보세요. 집안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잘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해요. 솔직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많이 돕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사일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나고 대신에 잘 못하면 금세 티가 나는 게 가사일이랍니다. 아내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종류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고 아내도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들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피부에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슴에 느껴지고 몸에 느껴지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준비시켜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죠. 또 교회된 성도를 주름 잡힌 것이나 또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교회가 흠이 없어서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로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모습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흠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줬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주름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그 인정을 통해서 진짜 죄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도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반찬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당신 잘한다라고 인정해줄 때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밥 잘하는 아내가 되고 반찬 잘하는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준비시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시켜줬습니까? 먼저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줬어요.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내가 결혼한 것은 판단력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혼한 것은 인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다시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한 그런 부정적인 가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드리고 나를 희생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정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30절과 32절의 흐름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 하나됨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내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몸을 드셔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연합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은 서로 부족한 반쪽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됨은 그리스도 없이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그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가면서 이웃집 남자와 비교하면서 대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의 깊은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관계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싸우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만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기도 외에도 막히는 게 또 있어요. 설교도 막히더라고요. 제 아내와 이게 이제 뭐 이해하시죠? 뭐 이게 부부니까 어쨌든 이게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육에 대한 관점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가격해가지고서 서로 마음을 상했어요.
더 이상 이제 계속 그 다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설교를 치려고 하는데 설교가 안 쳐지는 거예요. 진짜 한 줄도 안 나와요. 뭐 어떤 분은 아내가 무서워서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 영이 막혔다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막혔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과 안 하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건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죽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억울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서 제가 먼저 풀었습니다. 아내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푸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려요. 기도가 되어지고 다시 설교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부부가 관계는요 결코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와 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주를 공경하듯이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 21절 말씀, 저희 본문은 아닌데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연합의 깊이를,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 그런 모든 성도들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내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능력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또 존경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몸을 들여 사랑했듯이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 아내를 먼저 보내셔서 홀로인 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고백하는 그러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